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예정이 없었던 배터리팩 관련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리튬 배터리 자작 연구소에서 공동 구매를 앞두고 있는 배터리팩을 함께 점검해 보자는 연락을 받고 일단 제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앞에 있는 이 배터리팩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배터리팩을 해체하고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쓸만한 배터리인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의뢰하신 측에 유리한 쪽으로 의견을 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해체하기 전에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33V, 31V, 27V, 네 번째 팩의 전압이 26이 아니라 2.6V가 측정됐습니다. 새 팩은 정상이고 2.6V가 나온 팩은 배터리가 전멸했거나 보호회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한쪽에 나사 4개씩 8개의 나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면 열수 있습니다. 나사를 모두 풀었고요. 전원 단자가 있는 반대쪽을 안쪽으로 밀어주면 배터리 팩이 케이스에서 밀려 나옵니다. 배터리와 케이스가 실리콘으로 단단하게 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칼이나 드라이버로 케이스와 실리콘을 분리한 후 바닥에 몇번 내리치면 빠집니다. 케이스에서 배터리 팩을 탈거했고요. 이 팩은 10S5P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 전압과 전체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구간 전압이 약 4V 간격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B+의 납땜 부위가 떨어져 있고 약간의 습기가 있습니다. 전체 전압도 40V로 아주 좋습니다. 보호 회로를 제거하겠습니다. 보호 회로에서 배터리로 연결된 선을 제거할 때는 쇼트가 나지 않도록 한 선씩 잘라내야 합니다. 니퍼에 전선이 물린 상태에서 니퍼 끝이 수축 필름을 뚫고 배터리에 다 쇼트가 났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회로를 걷어내니 회로 밑으로 녹이 제법 보입니다. 팩을 자르고 중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 녹이 보입니다. 니켈 플레이트에만 녹이 슬었는지 배터리까지 전이 됐는지는 니켈 플레이트를 뜯어내 봐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전압이 나왔던 팩을 해체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빼냈고요. 구간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구간 전압 일정하게 잘 나오고 전체 전압도 40V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 회로에 문제가 있어 저전압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팩도
해로 아래쪽 절연지가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절연지에는 습기가 있는데 니켈에는 녹이 없습니다. 보호 회로를 제거하고 다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팩 모두 해체했습니다. 보호 회로 바로 아래에 있었던 셀에 녹이 가장 많이 있고 녹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전혀 없는 셀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니켈 플레이트를 걷어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니켈 플레이트를 걷어내겠습니다. 니켈 플레이트를 걷어냈고요. 추출한 배터리들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팩 중 두 팩은 전량 4V가 나왔고 다른 두 팩은 대부분 3.8V이며 두 줄 정도는 3.5V가 측정되었습니다. 전체 셀 모두 전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갈갈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갈갈이 작업을 마쳤고요. 배터리 절반 정도의 절연 링에 녹물이 배어 있습니다. 녹물이 배어 있는 절연 링을 떼어내겠습니다. 녹이 슬어 있을 줄 알았던 절연 링 안쪽은 의외로 깨끗합니다. 일부 녹물이 묻어 있는 부분은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해체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 200개의 셀 중 170개 정도는 녹 없이 깨끗했고 녹물이 묻어있는 30여 개의 셀은 물티슈로 닦아 깨끗해졌으며 녹이 슬어있는 셀은 플러스 단자가 부식된 셀 1개와 마이너스 단자가 부식된 셀 2개 등 모두 3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작년에 작업했던 진짜 녹 배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미세 녹이 있는 걸 알고 구입했던 배터리 팩입니다. 파나소닉 BD400R입니다. 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 경로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외관상 녹이 아주 조금 보였으나 니켈 플레이트를 제거하면서 녹이 생각보다 심해 멘붕이 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00개의 셀 중 25개를 폐기하고 375개를 살렸습니다. 지난 1년간 파워뱅크 등 여기저기 사용했고 현재 100개 가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극에 있는 약간의 녹이 그대로 있으나 1년째 스토리지 전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터리는 올 2월에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주워온 배터리 팩입니다. 처음엔 침수 팩인지 몰랐습니다. 저전압이었고
뜯어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배터리에 쇼트로 인한 심한 그을음도 보입니다. 65개를 수습해 저전압 25개는 폐기했고, 정상전압 40개는 충방전을 거치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오늘 작업한 배터리 200개 중 팩별로 2개씩 추출해 충전을 한후 방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EV26V 배터리의 사양을 보면 용량은 2550mAh이고, 컷오프 전압은 2.5V에 연속 방전 전류량은 7.5A로 나와 있습니다. EBD-A20H 방전기에 5A로 방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방전 테스트 결과 8개 모두 2600mAh 이상의 방전 전류량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신품 수준입니다. 이브셀은 중국 배터리 중에 용량 잘 나오기로 소문난 배터리입니다. 중고 배터리 용량이 신품 대비 95% 이상이면 S급으로 분류하는데, 100%를 초과하니 성능 면에서는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연속 방전 전류량이 7.5A로 아주 높지는 않아 고전류를 요하는 임팩트 드릴 등의 공구에는 사용하기 힘들지만, 전기 자전거, 킥보드 등 일반 전동 기기류나 집어 등 파워뱅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팩에서 추출한 배터리의 컨디션이 신품급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여부에 따라 초가성비의 배터리 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습기로 인해 일부 녹이 있는 배터리 팩을 수습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